내가 이거 했었거든? 옛날에 이게 2주 만에 풀었는데 이유가 머리를 시원하게 못 감아요. 맞아. 물 받아갖고 이렇게 감았어. 맞아. 막 이렇게 감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승우. 나는 희재. 반가 반가. 효과! 잘 어울리는 여자라 최고. 어, 그럼 목에서 어깨 라인이 진짜 예뻐야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인데.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중요하지만 쇼컷은 진짜 목에서 어깨 라인이 진짜 중요해. 진짜 저는 그냥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이 좋아요.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찾는 게 제일 힘들어. 승우 씨 머리 스타일 더벙벌인데요 저는 지금. 그냥 모자 쓰는 게 제일 잘 어울려. 희진이 워낙 자기를 잘 꾸며가지고 그냥 뭐 오늘은 흑인 여성분들이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블레이즈 한번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관리하기 진짜 어렵대. 내가 이거 했었거든? 옛날에 이게 2주 만에 풀었는데 이유가 머리를 시원하게 못 감아요. 맞아. 물 받아갖고 이렇게 감았어. 맞아. 막 이렇게 감았는데요. 머리 이제 계속 당겨주니까 엄청 간지럽고. 맞아. 몰라요, 저희 동양인들은 못하는 머리인지 나랑은 안 맞더라고. 주변 친구들도 이렇게 머리 스타일 한 친구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댄서다 보니까 이런 개성을 잘 살리는 스타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저는 잘 어울리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걸 누가 소화하겠어. 또 흑인분들은 또 가지고 계신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그럼 그럼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그냥 자체가 패션이신데. 맞아 맞아. 기본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보통이 좀 덜하대요. 아, 나 아프던데? 관리 잘 하려면 입주에서 팔주 사이에 풀어줘야 돼. 풀고 다시 닦고 해야 돼. 근데 저게 또 봤는데 돈이 은근히 많이 든다 그러고. 나 한 가닥에 만 원인가 들었어. 그러니까요. 한 가닥에 만 원이면 이야. 한 가닥 한 번 땄는데 짧아가지고 감호 붙이고 한 요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얼마 들었어 그랬죠? 총 거의 25만 원? 어, 21가닥 땄는데 이제 펌 비용이랑. 아, 너무 예쁘다. 애초에 예쁘시네 다들. 그러니까 애초에 다들 이쁘신 분들이 하셨네. 폐완 어리랬어. 어, 아니 나는 저 단발이 왜 이렇게 예쁘지? 뭐 애초에 다들 이쁘신 분들이 하셨네. 나 원래 엄청 길게 하고 싶었거든. 아, 치렁치렁하게. 근데 요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개 탁 떨리니까 이렇게 때리더라고 머리카락이. 예쁘다. 너도 한번 해. 여기 한 두 가닥만 더 걷어보세요. 저는 일단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저런 걸 하는 순간 이제 머리가 빠져버립니다. 안 돼요. 저 두피가 약해서 진짜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머리예요. 전 진짜 두피가 약해서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와사비 샴푸 쓰신다고요? 네. 와사비 샴푸 있어? 네. 이거 맛있겠다. 네? 초밥 먹을 때 그냥 쪽 짜서 먹으면 되겠네. 왜 이래요 얘? 상 좀 내주세요. 와우. 완전 붙여서 따라라락 이렇게 하는. 근데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진짜 아픈데 진짜 너무 그치? 예쁘시다. 두피에 굉장히 가깝게 닿는 방법이라서. 근데 너무 예쁘신데? 리하나 느낌 나네. 와, 너무 예쁘시다. 스타일링 너무 잘하셨다. 근데 진짜 무슨 검은 콩들이 촉촉촉 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흑미밥. 어, 아 진짜 너무 정갈해. 아, 뭐라고 해야지? 하나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어 지금. 아, 저는 이제 콜로우 주변 분들이 많이 하셨어가지고 근데 저렇게 잘게 안 닦고 크게 이렇게 그냥 아예 붙여서 했거든요. 그 프로토스처럼 되게 만지면 기분 좋다고. 아 진짜 나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어. 약간 댕기 머리 만지는 것 같아. 신기해 진짜. 그래서 저 블레이즈 했을 때 위에서 찍으면 퍼즐 같았어요. 아 네모가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좀 독보적이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맞아. 우와, 우와. 그래 저러, 나 저거 얘기했던 거야. 어, 아 저거 저 머리는 많이 하시잖아요. 저거는 댄서분들이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진짜 너무 아프겠다. 야 가운데 거 어떻게 따요? 가운데 건 진짜 장인의 손인데 장인의 손? 와 저렇게 어떻게 따요? 이마 쪽에 가까운 라인 엄청 얇은데. 와 저거 기예 아니에요? 기예? 내 초에 저렇게 따으려면은 머리가 엄청 곱슬여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저도 두피 완전 상할 정도로 엄청 빠글빠글 펌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잘 엮인다던데. 그 흑인분들 머리가 엄청 꼬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특수머리 하는 이유가 두피 파고들어서 그렇대요. 와우. 아... 저 머리였어. 저 머리. 아... 나 블레이즈 하기 전에 딱 저 머리였어. 이거 진짜 독보적이다 진짜. 그리고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런칭 파티를 갔는데 딱 저 머리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율이 있죠. 사람들이 다 와 비율 모델이었어? 어 완전 흑인분이시니까 비율도 먼저 좋으실 건데 머리가 딱 저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병은이었어? 진짜 병은이보다 더 비율 좋았어. 얼굴이 진짜 이만했어. 근데 막 다리 여기까지 있고 진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너무 하지? 독보적이어서 저도 이빨 이러고 와 진짜 나 지 예쁘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도 진짜 예 이러길래 싸우세요? 오 우와.
아, 그럼 저것도 앞으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라고 하면 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저 오른쪽 보면 귀엽다. 맞아. 이쁘다. 양갈래 머리 이런 귀여워요. 저것도 잘 어울리면 좋죠. 잘 어울리면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은 약간 좀 멋있지. 저런? 왜 할 말을 잃었어? 뭐라도 좀 해줘. 좀 띄워줘 나도. 그래 우승 멋있잖아. 그래. 멋있잖아. 멋있잖아. 아 저렇게 나 저거 한번 해본 적 있다. 드레드를? 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묶는 거. 아 이렇게 해서 여기 한쪽만 하는 거야. 진짜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어. 뭐 저래가지고 머리를 다 이렇게 이래서 갈라지는 게 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가래떡처럼 만들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개 아팠던 거구나. 저 뜨개질 바느라 아니야? 머리 다 상하는 기분이야. 그러지 마세요. 소중한 머리. 어 저거 진짜 뜨개질 그거 아니야? 어 뜨개질 대바늘이잖아. 그러니까 나 저걸로 유치원 때 많이 했는데. 유치원 때 뜨개질 했어? 와 장인의 손이다 진짜. 아 이건 한 땀은 나 해야 될 수밖에 없네. 드레드가 훨씬 더 블레이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땋았으면 됐거든. 난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 땋은 것 같아 나는. 짠.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 머리. 저거 래퍼분들이 많이 하시잖아. 그지 그지. 지투 CJM 이런 분들. 오. 뭐야 이거 처음 봐. 저거 초코소라빵처럼 되게 똑해서 귀엽다. 나는 이렇게 흑가머리는 해봤어도 흑가머리도 아팠는데 저거 얼마나 아플까. 난 다 그 생각뿐이야. 저건 얼마나 아플까. 저걸 똑 하면 여기 그냥 두피 통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잔인해요 선생님. 우와 리하나. 예. 확실히 아우라가 있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래, 저런 느낌 안 살지. 그래. 와 근데 진짜 너무 나이스하신데요 언니. 보부유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많이 유행하고 보부가 뭐야? 브릿지야? 헤어스타일인 거야? 아니면 염색인 거야? 스타일이? 스타일 요런 느낌? 야스 그.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많이 하니까 보부컷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저런 느낌은 반상 느낌? 반상 느낌도 잘 어울리면 돼. 아 근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진짜 개멋지잖아. 잘 어울리면 멋있지. 진짜 멋지더라. 두상 납작시 절대 못해. 나 두상 좋아. 두상 예뻐하죠. 나 반상 많이 했었어. 아 진짜? 옛날에 심심하면 머리 밀었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리저리 잘 굴러주는 거. 어렸을 때 이렇게 잘 굴린 거지. 난 엄마 내 자기 탓하지 말래. 이렇게 굴으면 너가 이렇게 한 거라고. 난 못해. 네 여러분 오늘은 흑인 여성분들의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못할 것 같은 헤어스타일이 다였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예뻤어? 나는 그다 예뻤거든 나는. 근데 이제 리안나 씨가 하신 반투. 이 저... 머리가 좀 되게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리안나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나의 시선을 빼앗아 갔어. 저 눈빛 봐. 뇌세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지금 나 섹시해. 꼬시고 있는 거야 지금. 나 눈 마주치고 있거든. 아니야 내가 좀 더 정면이야. 아니, nope, nope. 저도 이제 특수머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런 거 제가 안 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오늘 컨텐츠가 또 이렇게 됐네요. 조만간 한번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 오호. 하고 오겠습니다. 오호. 머리 좀 더 기르고. 오호.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